그럼 59가지 컬러가 있으면은 진짜 뭐 우리가 약간 이게 어떤 색이지 하는 색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 59가지 컬러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뽑는 컬러와 좀안 뽑는 컬러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사실은 네. 있긴 해요. 저 병을 뽑으면 정말 고민이 많은 사람이다. 혹은 은둔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고단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많이 뽑히진 않아요. 그리고 또뭐 20대, 30대 여성들이 많이 뽑는 컬러들도 있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그 시기적인, 전체적인 심리 상태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답답해하고 우울하고 약간의 우울감을 갖고 있고, 그럴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비슷한 컬러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한 번도 안 뽑힌 컬러는 없죠? 없어요. 네. 혹시나 해서요. 네. 그러면은 그 14년 동안, 15년 동안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을 대중강의 그 숫자 다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을 그동안 만나신 거예요? 대략적으로.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수천 명 수천 혹은 명, 만 명? 만 명?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색깔을 통해서 만나시면서 좀 알게 된 것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거는, 이 대답을 뭐 특별한 게 있을 거라 기대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알게 된 거는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무슨 내가 갖고 있는 지위나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인간 나라는 사람이 좀 인정받고 그 모습을 바라는 게 공통적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어린 친구들은 초등학생 친구도 만나보고 그렇게 많지. 저는 워낙 그 성인이 네, 또 대상이다 기업 강의 주로 보니까, 하시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린 친구들을 가끔 만나고, 많게는 60대 후반까지도 뵀는데, 그래도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분들은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공통적이에요. 결혼하신 중년의 남편분들은 내 와이프보다 오늘 처음 만난 강사가 나에 대해서 더더 많이 잘 알고 있는 것 아는구나. 같다. 그리고 20대 분들도 솔직히 이제 제 입장에서는 20대 분들을 보면 그냥 부럽잖아요. 젊어서. 네. 맞아요. 그 푸릇푸릇하고 뭔가 물론 그들도 그쵸, 힘들죠. 힘드시겠지만, 네, 그냥 제가 봤을 땐 못할 게 없을 것 그쵸. 같고, 그런데도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20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냥 그분 자체로 인정해 주는 거에 정말 많이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같은 빨강을 뽑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이들은 같은 결핍인 거예요, 그럼? 아, 이게 꼭 결핍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빨강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고, 또그 강점이 넘어서다 보면은 좀 지나친 단점으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병세 개를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 빨강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또그 컬러 좌우로 어떤 컬러를 뽑았느냐에 따라서 스토리는 전혀 이게 달라지죠. 순서도 되게 중요한 맞아요. 거군요, 이게. 그렇구나. 네. 약간 타로랑 좀 느낌이 비슷하기도 하네요, 약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타로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또 타로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내가 이제 일단 타고난 이제 기적 컬러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타고난 컬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세 개를 뽑았을 때는 내 타고난 컬러는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네. 아, 사실은 그 사주는 아닌데요. 그 생일로 저희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컬러가 드러나는 거죠. 탄생석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네. 그렇구나.
그럼 이제 그 상담 받을 때는 일단 생일 정도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하시는 거죠? 그럼? 네. 근데 모든 분들에게 생일을 묻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네. 선택하는 컬러가 네. 메인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사람을 봤을 때 저분은 예를 들어서 네. 옐로우 기질이 아닌 것 같은데 옐로우를 뽑았다. 네. 그러면 한번 여쭤보죠. 그 네.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왜 이 선택을 했을까? 네. 그렇죠. 역시. 그렇구나. 맞습니다. 아, 그럼 저는 거의 30년 넘게 이게 지금 내 컬러가 뭔지도 모르고 빨간 건 빨간 거다. 네. 이 정도를 네. 갖고 산 사람인데. 그렇죠.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인터뷰를 통해서 컬러를 알게 됐어요. 컬러를 알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네. 질문에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네. 내가 나는 급한 게 좋아,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 나는 무조건 성공하는 게 좋아 네. 라고 삶을 살아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또 반면에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쵸. 이렇게 하면서 네, 추구하는 게 다 다르시잖아요. 네, 근데 가족 간에도 그런 컬러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서로를 네.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조급하게 사니? 엄마는 왜 그렇게 느긋하게 살아? 뭐 이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데 내 컬러가 뭔지를 알고 네. 그 컬러의 습성을 알게 되면 네. 타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나를 이해하다 보면 그 조급함이 나오려고 할 때 네.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좀 주위를 살펴볼 여유가 생기고 네. 내가 누구랑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좀 나의 그런 과잉되는 반응들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이 생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컬러라는 게 결국 이해라는 게 그렇죠. 핵심이네요. 네. 사실은 모든 도구가 네. 나를 이해하고 네, 좀 더 평화롭게 살기 위한 거죠. 책에 보면 이제 9가지로 컬러를 구분하셨던데 아까는 또 59가지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컬러병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컬러병이 59개인 거고 네. 이 안에 컬러들이 들어가 있죠. 네. 메인 컬러들은 15개, 네. 16개인데 네. 그 위아래 컬러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9개 병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같은 색인 거죠, 다? 네. 이 안에 든 거는 물인가요? 이게? 오일이에요. 아, 오일이요? 네. 남아프리카에서 네. 그 식물에서 에센스를 추출해서 네. 이렇게 남아공에서 제조가 돼서 수입되어오는 천연 오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오일을 넣는 게 그 특유의 색깔 때문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영도나 채도 뭐 이런 거.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작가님이 쓰신 이 컬러 테라피 책은 어떻게 읽으면 좀 좋을까요? 아, 네. 맞아요. 제가 네. 그 책 앞부분에 소개를 했어요. 네. 이 책은 여느 책하고는 달리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읽는 방법을 네.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네. 9개 컬러를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순간 눈이 가는 컬러 하나를 선택해서 네. 선택한 컬러만 읽으시는 걸 추천해요. 네, 그렇게 써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 나는 요즘 블루에 눈이 간다 라고 하시면 블루 챕터를 읽으시면 되죠. 실제로 그렇게 그 모르는 분인데 네. 독자분이 네. 그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고 요즘은 DM을 보내시잖아요. 네. 보내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자분이시고 네. 경영학을 네. 전공하신 분이신데 뭐라고 하셨냐면 어지간하면 나는 감성적으로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네. 본인을 소개하시고 네. 네. 카페에서 작가가 추천하는 대로 네. 그렇게 해당 챕터를 읽었는데 네. 만약에 여기가 카페가 아니고 혼자 조용히 있는 장소였다면 네. 나는 울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이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타이밍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나를 돌아볼 필요가 없고 네.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닌 분들은 네.
이런 책을 찾아보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책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런데 제 책을 서점에서 집어들었다면 무언가 삶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싶고 나를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이실 거고 그런 분들 한해서 제가 제시한 대로 그 부분을 읽다 보면 너무나 내 상황과 내 마음이다 라고 공감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나 행복해 라고 하시는 분은 네. 네, 좀 타이밍을 다른 때를 그렇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책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도구가 없잖아요. 도구 그쵸. 없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도구가 없을 때는 네. 내가 요즘 어떤 컬러에 눈이 가는지 네. 그걸로만 해도 가능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컬러의 의미를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래도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네. 좀, 또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네. 선생님은 좋겠어요. 날마다 뽑을 수 있잖아요. 라고 네. 하시는데, 네. 저도 처음에는 날마다 뽑았죠. 아, 아침마다요? 네. 하루에 운세 보듯이.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고. 그건 아니네. 사실 공부도 해야 되고 네. 임상도 쌓아야 되니까 네. 오늘의 나는 어떤가라고 뽑았었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언제 뽑냐면 네. 요즘 좀 힘들다. 네. 내가 요즘 조금 무기력하다. 혹은 네. 아 내가 요즘에 사람들 만나는데 좀 불편함을 느끼지? 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한번 뽑아봐야겠다 네. 라고 선택을 하고요. 네. 손이 가면서도 알아요. 그렇죠. 아 이병, 네. 이병 뽑으면 네. 이런 건데 네. 하면서도 네. 거부할 수 없고 네. 그냥 뽑게 돼요. 그러면서 네. 인지를 하죠. 요즘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 네. 뭐 이렇게. 아,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일단 한번 세 개 뽑아볼게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약간 의미를 한번 알고 싶어서 사실은 네. 더 가져왔어야 됐는데 다섯 개 중에서 뽑는 건 조금 두 개 한번 뽑아볼까요? 아니 오히려 제가 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의 네. 생일로 보는 그 기질 컬러는 네. 바이올렛과 터콰이즈라는 컬러예요. 터콰이즈. 우리가 쉽게 네. 생각하면 민트, 민트 컬러. 네. 그런데 네. 그 터콰이즈라는 컬러는 네. 작가들의 컬러이기도 해요. 아 진짜요? 그 IT 네. 그리고 미디어를 상징하는 컬러 그리고 작가들이 많이 뽑는 컬러인데 네. 생일 컬러 세 개 중에서 두 가지가 터콰이즈.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유튜브를 하시거나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네네. 또 글을 쓰시는 거가 네.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대로 잘 살고 계시는 거죠. 다행이죠. 네. 그리고 또 감이 빠르신 분들 네. 네. 그래서 민감성 어떤 장소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네. 나랑 잘 맞겠다 맞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네. 아주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컬러는 바이올렛이거든요. 네, 네. 바이올렛은 예술가의 컬러라고 하기도 하고 네. 성장과 변형을 일으키는 컬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네. 무언가를 연구하고 예술혼을 불태우는 네. 그렇지만 다소 네. 변덕도 있으신 네.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시는데 네. 오늘 선택하신 건 정말 신기하게 네. 제가 계속 임상을 하고 있는데 네. 생일에 있는 컬러를 네. 처음 뽑으시는 이렇게 실제 실물을 네. 보고 컬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네. 자기의 생일 컬러를 꼭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작가님도 네. 아까 바이올렛이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처음 선택하신 게 이 네. 바이올렛 맞아요, 컬러를 맞아요, 맞아요. 선택하셨죠. 네. 그래서 예술적인 기질이 있으신 분이고요. 네. 그리고 바이올렛, 네. 그리고 레드, 그리고 네. 골드를 선택하셨는데 그 성장과 변형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정을 네. 이렇게 불사르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변화를 겪었고 네. 두 번째 선택하신 평의 이름이 네. 물적 영적 갈등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달리 표현을 하면 네. 이 병을 두 번째 뽑는 경우는 네.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 마음 속에서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그 이상이 네. 있고 네. 그대로 가고 싶은데 또 네. 우리가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물질적인 네. 거 해야만 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오는 고민, 네. 네, 약간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선택하느냐. 네. 네. 그렇지만 네. 이 골드가 선택하는 건 네. 작가님한테 계속 빠짐없이 나오는 칼라가 바이올렛이고 성숙과 변형,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바이올렛은 네. 계속 그렇게 그 성장과 변형을 위해서 내가 열정을 쏟은 만큼 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네. 내 이름을 알릴 수 있고 네. 내 자리에서 영향력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받아보니까 알겠어요. 아, 사람들이 왜 그 소름 돋고 뭐 네. 이렇게 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네. 제가 만약에 이 유튜브 안 하고 있었는데 딱 이걸 골랐는데 처음 본 사람이 딱 골랐는데 이게 작가의 컬러다. 근데 기적 생년을 보고서 한번 소름 돋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어느 그 한 번은 백화점 문화센터에 네. 초청받아서 강의를 했는데 네. 한 분이 오셨는데 터콰이즈 컬러로 네. 다 뽑으신 거예요? 세 가지를?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최소 2개 이상을 네. 터콰이즈로 뽑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의 컬러고 아마 그분도 바이올렛을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올렛은 사실 슬픔이라는 키워드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네. 쏟아내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글을 썼고 네. 실제로 그분도 네.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한 번 놀랬었죠, 저도. 아, 그 진짜 이렇게 해서 맞추면 진짜 이거는 맞추는 거 아니고요. 네. 이게 점처럼 네, 맞추는 네, 게 그쵸, 아니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네.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읽어드리는 거죠.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색깔이 다 한다. 그럼요. 하시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